안녕하세요. 박도원입니다. 지금 강의는요. 변호사 시험 선택형 대비를 위한 KRS 학습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히나 핵지총 강의를 듣는 분들은 이 강의를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답안지를 또는 자료를 정리할지 여러분들이 처음에 그런 학습법에 관한 정확한 인지 우위에서 자료를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TRS 아카데미. 우리가 앞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 TRS인데요. 트리플 리마인드 스타디죠. 트리플 리마인드 스타디는 3단계 연상 학습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선택형 정리 방법 위주로 지금은 강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되면 사례형의 TRS 이 학습법이 적용되는 것은 다음에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촬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형 정의 방법 정확히 인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을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방법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인식이 바뀌는 겁니다. 왜냐면요. 학습 방법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쉽게 바뀌지 않아요. 왜 안 바뀌는지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절실함이 필요합니다. 이 절실함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 절실함을 가지고 이 학습법을 바꾸는 게 습관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정말 어려워요. 특히나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단계별 복습을 하는 데 있어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제대로 복습을 못 하거든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선택형은 복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힘들어요. 실제로 그런 식으로 했더니 내용이 완벽하게 다 숙지는 안 됐지만 시험을 보니까 행정법에서 하나밖에 안 틀렸다는 겁니다. 모든 과목을 이런 식으로 좀 해야 돼요. 사령 객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선택형 정리 방법. 반드시 숙지하십니다. 이건 행정법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에 적용해야 하고 특히 여러분이 이 선택형 정리 방법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정리를 한다면 적어도 그 전 시험보다 100점 이상은 무난히 오를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3단계 정리 방법. 중요한 건요. 중요한 건 3단계 복습입니다. 그런데 3단계 복습을 하기 위해서는 3단계로 정리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정리보다 더 핵심은 바로 이 반복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주의사항도 제가 말씀드리고 그런 다음에 우리 선택형 질문을 가지고 실전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단계 정리 방법. 첫 번째, 1단계 정리에서는요. 키워드에 밑줄을 긋는 겁니다. 통상 밑줄은요. 보통 핑크색 같은 걸로 긋는 게 좋습니다. 밑줄은 색깔은요. 좀 밝은 색으로 하는 게 좋아요. 저는 이제 뭐 핑크색으로 하는데 왜냐면 붉은색은 좀 눈이 아플 수 있습니다. 밝은 색으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뒤에서 보겠지만 2단계에서는 밑줄 달아주는 핵심 키워드의 동그라미일치죠. 이때 동그라미는 조금 어두운 색이 좋습니다. 저는 여기는 이제 파란색으로 쓰는데 왜 어두운 색을 해야 되냐면 동그라미에 형광펜을 칠해야 되는데 동그라미 색깔이 환하면요. 나중에 형광펜이 모여지는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형광펜 색깔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 형광펜이 들어가는 동그라미 테두리는 조금 어두운 색, 파란색 계통이 좋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디테일이에요. 1단계에서는 밑줄을 긋는데요. 두 단어 내지는 세 단어를 묶음으로 밑줄을 긋습니다. 물론 한 단어만 그어도 좋아요. 묶음으로 이렇게 세 단어 묶음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묶음으로 하느냐? 나중에 이렇게 묶음으로 읽기 위해서입니다. 하나의 묶음으로 읽다 보면 이 밑줄만 읽어도 내용이 통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한번 보세요. 1단계 정리해서 키워드에 밑줄을 긋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데 핵심 두 단어는요. 1단계에서는 밑줄 두 단어만 알면 되는 거예요. 지금 1단계에서는 밑줄 결론은 이것만 기억나면 된다는 것이죠. 자, 이때 부사나 형용사
이런 것들은 제열시키고 웬만하면 명사, 동사 위주로 그어줘야 됩니다. 뒤에서 이제 실전 연습에서 볼 거예요. 동사도요. 만약에 안 된다, 뭐 이런 게 나오면 밑줄 그어놓고 나중에 동그라미면 안자만 이렇게 쳐도 됩니다. 그리고 제목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런 단어는요. 반복되는 단어는 반복되는 단어는 굳이 그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기억하시고요. 명사와 동사 위주로 긋는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두 단어 내지는 세 단어 묶음으로 긋는다. 기억하시고. 최종적으로 1단계는 밑줄을 긋는다는 거. 자, 2단계는요. 밑줄이 그어진 단어 중에 핵심 키워드에 동그라미를 칩니다. 그리고 그 동그라미는 나중에 모두 형광펜을 칠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세요. 한 단어 또는 한 단어의 핵심 부분만 동그라미를 긋습니다. 동그라미를 너무 기계적으로 그을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요.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라는 단어가 있다고 봅시다. 대지펜 개고에서 쓸 내용이죠. 대지펜 개고의 법적 성질. 대지펜 개고의 법적 성질은 결론은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입니다. 그러면요. 키워드 잡을 때 한번 볼까요? 자, 키워드 잡을 때. 대지펜 개고에서 대지펜 개고에서 개고 법적 성질 성질 준법률 행위자 행정행위 준자만 이렇게 쳐도 나중에 읽을 때 보면 같이 그냥 묶음을 읽혀버리는 거예요. 준자만 봐도 또는 준법률 정도만 봐도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나중에 이건 읽을 필요가 없어져요. 준자만 들어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법률 행위자 행정행위와 준법률 행위자 행정행위가 있죠. 밑줄을 다 긋더라도 준자만 동그라미 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걸 하는 이유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요. 자, 그리고 수라에서도 핵심 부분만 동그라미를 긋습니다. 자, 이것도 기억하세요. 왜냐면 동그라미를 너무 기계적으로 다 쳐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3단계에서는 동그라미 중에서도 가장 핵심 단어에 주황색 형광펜을 덧칠합니다. 즉, 형광펜에 주황색 형광펜을 덧칠하는 거예요. 객관식 지문에서는 보통 세 단어가 넘어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웬만하면 세 단어. 근데 기계적으로 세 단어를 찾을 필요 없어요. 처음에 두 단어만 찾아도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추가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여러분이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더 잘 연상되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그 판례를 연상시킬 수 있는 핵심 단어는 여러분이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감이 생겨요. 그런 단어에 대한 나중에 주황색을 추가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따로 할 때는 물론 행정법 때는 제가 다 해드리겠지만 다른 과목 할 때는 웬만하면 두 단어를 찾고 복습하는 과정에서 한 단어 정도를 추가하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요. 처음에는 그냥 한 단어만 찾는 거예요. 거기다가 나중에 추가 또는 추가 이렇게 가는 게 좋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런데 나중에 기본서를 볼 때는요. 교과서 같은 데에서는 한 페이지에 다섯 단어까지 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한 세 단어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추가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거 꼭 기억하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교과서에 이 세 단어에서 다섯 단어는요. 이 페이지에서 나의 어떤 기억의 거점이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기억의 거점이 된다. 이런 단어를 보면서 내가 이 페이지에서 봤던 내용들을 머릿속에서 스크린하는 거예요. 스킵하는 거죠. 기억의 거점을 마련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의사항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키워드를 잡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뭐가 더 중요한지에 관해서 너무 고민을 많이 해요. 중요한 단어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이러지 마세요. 중요한 단어를 찾는다. 이거는요. 좌뇌학습에서 얘기하는 이성.
논리에 따른 지금 단어를 찾는 것인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나? 운에 감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단어를 찾는 게 더 중요합니다. 즉, 직자적으로 연상되는 단어를 찾는 겁니다. 그렇지만 나중에는요, 결국은 연상이 중요하지만 연상이 잘 되면 결국은 논리로까지 연결이 됩니다. 물론 최종적인 종착역은 여기에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지만 처음부터 이걸 하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이 아무리 이해가 돼도요, 사실 수험은 암기가 돼 있지 않으면, 사실 이해가 안 돼도 암기된 사람은 합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해는 됐는데 암기가 안 된 사람은 합격할 수 없습니다. 암기가 중요해요. 그리고 암기만을 강조한다? 그건 아닙니다. 암기가 되면요, 나중에 이해도 훨씬 더 빨라져요. 이렇게 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역. 그리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려고 한다면, 만약에 이해를 위해서 1회독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이해를 젖혀놓고 반복하는데 집중한다면 처음에는 3회독을 할 수 있는데 나중에는요, 이 사람이 2회독 할 때쯤 되면 이 사람은요, 거의 10회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 사람이 한 3회독 할 수 있는 한 세 번째 정도 볼 때는 이 사람은요, 이 3회독 하는 시간에 이 사람은 여기서 한 20회독도 할 수 있게 돼버려요. 왜냐면 키워드가 이제 완전히 반복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나중에는요, 그냥 쓱쓱쓱쓱 넘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체크하는 거예요. 체크된 부분은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킵만 해도 이해가 되는 거, 그런데 이해되지 않은 것을 체크해서 체크한 것은 집중적으로 교과서를 찾아보니까 나중에 이해도도 훨씬 더 높아지는 거예요. 왜냐면 시간이 없어가지고 평면적으로 쭉 읽는 사람과 빠르게 스킵하면서 단계를 나눠서 좀 더 찾아봐야 될 내용을 체크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사람이 나중에 이해력도 훨씬 더 높아집니다. 이런 것들 꼭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자, 기억하십니다. 제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요, 여러분의 행정법에서 나중에 핵지총에서 키워드 잡는 법을 한 8일, 9일, 10일 동안 저랑 훈련을 하는데 다른 과목으로 넘어가니까 제대로 하는 학생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처음에 훈련을 좀 여러분들이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핵지총 강의를 들을 때요, 한번 훈련을 해보기를 바라요. 어떤 식으로? 샤프로 먼저 한번 훈련을 해보는 겁니다. 가볍게. 금방 지울 수 있도록.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하는, 제가 하는 키워드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키워드는 차이가 있어도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으로 넘어갔을 때 키워드 잡은 걸 가져와서 저한테 보여줄 때 보면은 키워드를 너무 많이 잡아요. 막 다, 예를 들면 막 이렇게 잡아요. 2단계, 밑줄, 핵심, 키워드, 동그라미. 이건 키워드 잡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잡는 게 아닙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3단계 복습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정리도 바로 이 복습을 위해서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1단계 복습은요, 주황색 형광펜을 보면서 내용을 연상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건 복습의 핵심은 뭐다? 복습의 핵심은 시간 줄이기에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시간 줄이기에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연상을 할 때 주의할 건 뭐냐면 이해하려고 너무 노력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이해를 하고 싶은 여러분들의 욕구는 알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만약에 이해를 위해서 여러분이 찾아보고 이러면 반복이 안 됩니다. 반복을 통해서 우리는 시간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이게 시간 줄이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때 체크만 합니다. 뭘 체크만 한다? 모르는 거, 헷갈리는 것을. 뭐 확실히 아는 것은 체크할 필요 없겠죠. 모르고 헷갈리는 걸 체크만 한다. 이해를 위해서 노력을 하지 말라. 이거 중요합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노력하는 순간 시간이 쏙쏙 지나가요. 나중에 반복하다 보면 저절로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저절로 이해가 되니까 처음에는 이해를 위해서 너무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저절로 이해되는 걸 여러분이 경험을 해야 수험이 재밌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저절로 이해가 되면서 더 막 이론적으로 심화되고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내용을 찾아보는 것은요, 금지되어 있습니다. 금지되어 있다는 거 키워드 체크하세요. 1단계 복습은요,
1단계에서 체크된 질문을 현관펜을 보면서 내용을 연상하는 겁니다. 3단계 복습은요. 2단계에서 체크된 질문을 다시 밑줄까지 읽는 거예요. 자, 이때 한번 봅니다. 주황색은요. 정리 3단계였죠. 현관펜은 동그라미 현관펜 치는 것은 정리 2단계였습니다. 밑줄은요. 정리 1단계죠. 이게 바로 단계별 정리, 단계별 복습이 되는 겁니다. 정리 1단계 꼭 기억하세요. 자, 2단계에서도요. 헷갈리는 것과 모르는 것을 체크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용을 찾아보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단계까지 오면서 이때도 모르는 게 있으면 다시 체크를 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체크된 것을 해설까지 읽어보는 겁니다. 해설까지 읽어보고요. 3단계 복습까지 넘어와서야 비로소 알았던 것은 필요하다면 암기카드를 만들어도 좋습니다. 아니면 본인이 특별히 체크를 하는 거예요. 자, 시간이 없을 때는요. 여기 보세요. 1단계 복습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한번 체크했습니다. 2단계에서도 한번 체크가 됐어요. 3단계에서도 체크가 됐습니다. 그러면요. 보세요. 1단계 복습에서 끝난 애들도 있겠지만 체크가 된 게 있겠죠. 3개 체크된 거, 2개 체크된 거, 하나 체크된 게 있을 겁니다. 시간이 없을 때는 이것만 보는 거예요. 이것만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이 가장 몰랐던 것이 나중에 반복되면요. 오히려 얘가 헷갈려. 체크가 많이 된 것들은 많이 봐가지고 나중에 뭐 너무 당연하게 느껴져요. 나중에 이게 당연한 정도가 되면 다음 복습을 할 때는요. 이건 거의 안 봐도 되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체크하고 체크된 것을 보는 이런 연습이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이때 암기카드 만들기는 어떤지 하냐면, 자, 보세요. 암기카드는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처음부터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여러분의 암기카드를 만들어놔도요. 나중에 반복하다 보면 괜히 만들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암기카드 만드는 법을 알려는 드리겠습니다. 앞장, 뒷장이라고 한다면요. 암기카드는 항상 출처를 적어줘야 돼요. 왜냐면 암기카드도요. 내용을 다 적으면 안 됩니다. 얘도 정리된 키워드만 적어야 돼요. 그런데 나중에 내용을 모르겠으면 출처를 보고 빠르게 복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자, 3단계 단어만 적어놓는 거예요, 처음에. 3단계 단어를 적어놓고 OX 뒤에다가 답을 적습니다. 왜 온지 또는 왜 X인지 내용을 여기다 적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런데 암기카드 만들어놓고 고이 모셔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암기카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암기카드를 넣고요. 앞에 세 단어 보고 직접적으로 뒤에 있는 내용이 떠오르면 왼쪽, 안 떠오르면 오른쪽. 그래서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할 때는 이 고무줄 같은 거 있죠. 조그만 그 노란 고무줄 같은 거 두 개를 사서요. 묶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거나 밥을 먹거나 의자에서 엉덩이가 떨어졌다 앉는 순간에 분류작업 하는 겁니다. 앞장 보자마자 알면 왼쪽 무릎에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그리고 나서 몰라서 오른쪽에다 둔 것은 뒷장을 보는 겁니다. 아,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내용이구나. 그리고 나서 보자마자 직접적으로 알았던 건 고무줄을 묶어놓고 뒤에 내용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냥 아,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보고요. 다른 공부하세요. 이런 분류 작업을 하는데 만약에 100장이 있다고 하는데 100장 분류하는데 3분도 안 걸려요. 5분도 안 걸려요. 왜냐면 보자마자 그냥 오른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분류하는 데는 제가 볼 때는 한 3분이면 끝나고 100장이어도 들자마자 이렇게 내리면 되니까 뭐 화투놀이 하는 거죠. 다만 오른쪽에 간 것을 뒤 내용까지 보는 것까지 합하면 5분에서 10분 정도가 걸린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7급에서도 예전에 강의할 때 보면 진짜 이만큼 만들어놓은 애가 있었거든요. 근데 너 이거 복습하는데 몇 분 걸리냐니까 정말 10분이면 본대요. 그냥 막 나중에는 그냥 막 툭툭툭툭툭 내린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사례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례도. 사례는 어떻게 하겠어요? 사례는 여기 봅니다. 사례는요. 사례 같으면 여기다가요 판례 이름을 적는 겁니다. 그러면 판례 이름이라기보다는 쟁점 이름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여러분 많이 알고 있는 거부처분의 집행정지 가능성 또는 거부처분이 집행정지가 가능한지 이렇게 딱 적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판례 키워드는 뒤에다가 세 단어를 적는 거예요. 세 단어를 적고 여기도 이제 출처를 적든지 아니면 세 단어를 적고 여기다가는 문장을 적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목이 나오면 그 쟁점 이름이 쟁점명 쟁점 이름이 나오면 그 쟁점에 따른 판례 키워드 세 단어를 떠올려고 안 떠오르면 떠오르면 왼쪽 안 떠오르면 오른쪽 오른쪽 나중에 들어서 아 이 세 단어 그 세 단어의 문장까지 다 읽어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훈련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근데 암기카드는 너무 처음부터 만들지 마세요. 왜냐? 암기카드는요. 나중에 여러분이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면 너무 당연해가지고 왜 만들었지? 스스로 회의감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암기카드는 나중에 만들어도 된다. 자, 주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훈련이 부족하다면 처음에는 샤프로 가볍게 가늘게 한번 처리해 보는 겁니다. 이때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의 의식전환이 필요합니다. 어떤 의식전환이냐. 본인이 만약에 키워드를 너무 많이 잡고 있다. 너무 많이 잡는 사람들의 의식구조에는 뭐가 있냐면요. 내가 지금 체크하지 않으면 안 읽게 될 거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잡지 마세요. 적게 잡아야 돼요. 그리고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지 너무 고민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훈련시킬 때 어떻게 하냐면 연상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왜 연상훈련법이라고 하냐? 만약에 중요한 단어가 뭔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연상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다만을 잡아도 돼요. 실제로 제 학습법을 가장 잘 아는 합격한 제자 중에 보면요. 주황색 형광펜이 다만에 칠했었어요. 그래서 너는 이거 왜 주황색을 칠했니? 그랬더니 자기는 이 단어를 보면 앞에 한 단어와 이 단어를 보면 그 뒤 내용이 다 연상이 된다는 겁니다. 희한하죠?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박수 쳐줬어요. 그래, 너한테는 이 다만이라는 단어를 보면 내용이 연상이 된다면 그러면 너한테는 이게 중요한 단어다. 따라서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요. 판례 문구가 있습니다. 판례 문구가 있으면 만약 선생님 저는 키워도 정말 못 잡겠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을 가르쳐줄게요. 보세요. 다섯 줄짜리 판례가 있습니다. 빠르게 한번 읽으세요. 빠르게 읽고 나서 딱 덮고요. 가장 떠오르는 단어 한 단어 딱 적어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읽으세요. 그런데 꼼꼼히 읽으면 안 돼요. 그냥 쓱 보고 순간적으로 딱 덮고 순간적으로 연상되는 단어 또 찾는 겁니다. 또 다시 한번 보고 연상되는 단어 또 찾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찾으세요. 에이 선생님 한 번만 보고 세 단어 찾으면 안 돼요? 여러 번 보는 게 중요해서 그래요. 여러 번 보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연상되는 단어 세 단어를 딱 찾으면 이 단어를 매개로 해서 전체 내용을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근데 안 떠올라. 안 떠오르면 나중에 관련된 부분에 밑줄을 좀 더 쳐주는 거예요. 나중에 오히려 역순으로 가는 겁니다. 자, 이것도 기억하세요. 원래는 밑줄, 동그라미 형광펜을 칠하죠. 그럼 마지막에 주황색을 칠하는데 주황색 보통 세 단어 칠하라고 했죠. 원래 순서는 이렇게 갑니다만 이걸 역순으로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역순으로 하느냐. 먼저요. 방금 제가 했던 것처럼 판례를 보고 나서 세 단어를 찾는 겁니다. 근데 한 번에 찾지 마시고요. 한 번 보고 찾고. 왜냐면 세 단어를 찾아야 된다고 하면 여러분 또 고민해. 내에서 고민해. 한 단어씩만 떠올리려고 하면 별로 고민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단어씩만 한번 읽고 한 단어 찾고 한번 빠르게 읽고 한 단어 찾고 이런 식으로 세 단어를 찾는 겁니다. 찾고 나서요. 그래도 연상이 잘 안 돼. 그러면 그 세 단어를 체크하고 세 단어 근처에다 한번 밑줄을 이렇게 긋는 겁니다. 그런데도 잘 모르겠어. 그러면 나중에 주황색 단어가 아닌 일반 동그라미를 쳐야 될 내용을 몇 개 더 찾는 거예요. 이렇게 역순으로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세요. 어쨌든 복습을 3단계로 하기 위해서 3단계 정리는 돼야 되는데 꼭 밑줄부터 압축해 들어갈지 가장 핵심 거점을 찾아서 확장시킬지는 여러분이 결정합니다. 둘 다 상관없어요. 핵심은 뭐다? 핵심은 결국 우리한테는 3단계로 복습하고 그걸 위해서 3단계로 정리하고
복습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게 핵심인 겁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샤프로 처리한다. 중요한 단어가 뭔지 너무 고민하지 않는다. 많은 단어를 키워드로 잡으면 안 됩니다. 복습을 하다 보면 본인이 느껴요. 그러면 그때 추가합니다. 단어가 긴 경우에는요. 일부만 동그라미를 그어도 좋습니다.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는 밑줄은 다 긋더라도 동그라미는 준자만 치면 돼요. 준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 나중에 그냥 연상이 된다는 겁니다. 5번이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겁니다. 키워드 잡는 게 너무 힘들다면 제가 했던 것처럼 논리보다는 이미지로 연상되는 단어를 찾는 겁니다. 논리, 좌뇌. 연상되는 거 우뇌입니다. 지금 우뇌를 활용하기 위해서예요. 기억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시간을 줄일 때 여러분 보세요. 제가 누적적 복습을 자꾸 왜 강조를 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자,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있다고 봅시다. 이날 배운 거요. 저녁 때 복습하겠죠. 다음날 복습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요. 아침마다 누적적으로 복습을 해야 되는데 누적적 복습을 하면요. 선생님 저는 한 시간이 넘어가요. 분명히 이 얘기 나와요. 한 시간이 넘어가니까 해야 될 게 많아서 all or nothing 안 해버려요. 그런데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누적적 복습을 할 때는 이게 완벽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완벽하게 하겠어요? 고승덕 변호사 그 학습 방법 논칙 때문에 학생들 다 별해놨는데 그 책이 뭐라고 썼느냐면 법학 교재 한 1500페이지 책을 보는데 항상 보통 한 두 달 정도 걸린다는데 처음 볼 때 두 달 걸리는데 항상 제일 앞부분부터 다 읽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앞부분도 보았다는 건 뭐냐면 완벽하게 어떻게 봅니까? 두 달 동안 봤던 내용을. 한 1000페이지 넘어갈 때 앞에 1000페이지를 어떻게 봐요? 그날 진도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는 거냐면 완벽하게 본다는 것이 아니라 연상시키는 거예요. 뭘 배웠는지 쭉쭉 훑어보는 겁니다. 흐름을 잡는 거예요. 흐름을. 목차 위주로 쭉 보면서 쓱쓱쓱쓱 이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이걸 할 줄 모르고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걸려? 힘들어? 그러니까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기 보세요. 아까 봤던 것처럼 복습하다 보니까 꺽쇠 표시가 체크가 많이 된 게 있네? 그러면요. 나중에 한 우리 8일 동안 나간다면 한 7일쯤 됐어. 그럼 앞부분은 한 4일 정도는 4일 전날 5일로 합시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오늘이 만약에 9일째야. 뭐 9일 9야 할지 10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앞에 보세요. 오늘이 지금 9일차야. 그럼 어제까지 10회차야. 지금 9일 동안 강의를 들었어. 그러면 보세요. 전날 거 그 전 8 플러스 1 그러면 이제 9회 강의를 들은 거죠. 그러면요. 여기 보세요. 어제 했던 것은 1, 2, 3단계 복습을 다 하는 거예요. 전날 거는. 그런데 이 8일은요. 이미 3단계 복습 다 했죠. 그러면 이때는 얘는 뭐만? 3단계까지 다 봤어야 되는 꺽쇠가 3개 이상 되는 걸 위주로 보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꼼꼼히 보지 않더라도 가장 헷갈렸던 것들을 뚝뚝뚝뚝 체크해 나가다 보면 희한하게 이 지식이 잊혀지가 않아요. 페이지를 넘기다 보면. 3단계를 보는 거야. 가장 힘들게 복습을 했던, 가장 몰랐던 그 내용들을 보고 전날 거는 1, 2, 3단계를 다 복습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강의 끝나서 10회 강의 끝나서 그럼 어떻게 해요? 이때도 체크가 많이 된 거 순으로 해서 3단계로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 꺽쇠가 3개 정도 있는 거 위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훑고 그 다음에 뭐 2개 훑고 하나 훑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3개만 딱 하면 이게 30분 내로 끝낼 수 있거든. 바로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그러면요. 나중에 다른 과목 끝나고 나서 한 두 달 뒤에, 세 달 뒤에 다시 이거 보면요. 이 세 개 꺽쇠는 그냥 직접적으로 알게 돼요. 기억하십니까? 자, 내용에는 적어도 10회도 이상 복습한 후에 하겠다는 각오가 필요하다. 각오는 그렇고 제가 볼 때는 보통 1단계, 2단계, 3단계, 3단계에서 체크된 것을 내용 찾아보잖아요. 그럼 내용 그냥 찾아보고 빨리 넘어가세요. 이해 안 되면 막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왜냐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이해돼요. 저절로.
이해보다는 뭐다? 복습 시간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이 방대한 분량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복습 시간을 줄여놔야 됩니다. 복습 시간을 줄이면서 짧은 시간 내에 처음부터 끝까지 쫙 훑을 수 있도록 훈련이 되면 이해도 나중에 훨씬 더 높아 있어요. 내용이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에 각인시킨 후에 이해하는 게 훨씬 빠르다. 왜? 앞뒤의 모든 내용이 유기적으로 융합이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전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네요. 공법상 계약인, 계약직 공무원의 해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다. 작년 2017년 사시문제도 나왔어요. 사시 2문에 출제가 됐죠. 내용이 공법상 계약이었습니다. 자, 1단계. 보세요. 밑줄이 이렇게 긋는 겁니다. 공법상 계약, 계약직 공무원의 해지, 처분이 아니다. 사실 여기는 행정처분, 이거 동그라미 다 칠 필요 있어 없어요? 나중에 처분만 쳐도 되는 거예요, 처분만. 자, 여기서 처분이 아니다. 이런 경우에도요, 아니까지만 체크하면 됩니다. 동그라미 여기 치면 되겠네요. 공법상 계약, 뭐 사법상 계약이 시험에 나오겠어요? 공법상 계약이겠죠. 나중에 같이 읽혀. 계약. 계약직 공무원에 관한 해지는 처분이 아니다. 여기다 동그라미 이것도 많이 쳤어요. 저 같으면 이거 세 단어 정도만 체크했겠네요. 자, 여기서 자 봅니다. 계약직 해지 처분 X 끝난 거예요. 지금 핵심 키워드 세 단어 계약직 해지 처분 X 이걸 다 읽는 사람과 이 세 단어만 보는 사람과 나중에 이게 훈련이 많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전체가 그냥 눈에 확 들어와 버려. 그냥 이거 자체가 그냥 눈에 확 들어와 버려. 계약직만 보는 순간에 나머지 단어가 떠올라. 나머지 단어가 떠오르면서 이 문장 전체가 다 떠올라 버려요. 바로 이겁니다. 계약직 해지 처분 X 끝난 거예요. 지금 공법상 계약인 계약직 공무원에 관한 해지는 항고 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 와 계약직 해지 처분 X 복습 시간을 이렇게 줄이라는 겁니다. 자 다음 연습 또 해봅니다. 좀 문장이 길어졌어요. 대신 개고는 그 법적 성질이 이건 보세요. 제가 이 얘기도 많이 하는데 선택경과 사례형은 유기적으로 학습해야 된다고 했죠. 자, 이 문장에서 키워드 잡아서 선택형을 대비합니다. 사례로 대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례로 대비할 때는 처음 가장 중요한 건 쟁점 이름 찾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쟁점 이름 뭐예요? 여기 나와있네. 대치변 개고의 법적 성질. 이게 뭐예요? 이게 쟁점 이름 아니야. 결론. 준법률 행위적 행정이 결론. 사례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사례에도. 쟁점 이름만 딱 잡아놓으면요. 쓸 수 있는 거죠. 대치변 개고 어디서는 보통 하자승계 같은 데서 많이 나오죠. 선행 후행 행위가 처분해야 된다. 처분성이 있느냐? 그때 이거 쟁점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례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되는지도 알아야 되는 거죠. 대치변 개고의 법적 성질. 이게 쟁점 이름. 사례에 쓸 쟁점 이름. 결론은 대치변 개고의 법적 성질은 준법률 행위자 행정 행위 중 통제 행위로서 항고성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된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게 유기적 학습이에요. 별거 아니야. 자, 그러면 훈련 들어갑니다. 1단계. 밑줄부터 쳐야 되겠죠. 대지변 경우 준법률 행위 행정 행위 중 통제 행위 처분에 해당된다. 자, 다음에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계고, 준법률, 통지, 처분. 사실 통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례에 쓰기 위해서 지금 체크한 겁니다. 다음에 동그라미에 형광펜 칠해야 되겠죠. 형광펜은 다 칠해야 돼요. 그리고 3단계에서는 주황색 칠해야 되겠죠. 주황색 한번 봅니다. 계고, 통지, 처분. 끝난 겁니다. 핵심 키워드는 계고는 독촉도 마찬가지죠. 통지 행위로서 처분이다. 통지. 공통수학의 준법률 행위자 행정행위 네 가지 공통수학 그 중에서도 통제 행위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키워드를 못 잡을 때는 어떻게 한다?
이 침을 한번 딱 보고 가리는 거예요. 가리고 떠오르는 거. 어? 통계가 떠올라서 그럼 통계다 체크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쭉 보고 딱 했더니 어 일단 뭐 제목 개그는 중요한 것 같다. 마지막 가렸다가 다 쭉 보고 다시 가려서 어 처분이다. 개고 통지 처분. 두 달만 찾으면 개고 처분. 이것만 하면 선택형 마치는 거 아닙니까? 사례는 대지방이동의 법적 성질 중범죄는 행위자 행정행위로서 처분이다. 끝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야 30분 만에 다 볼 수 있다. 자 실전 검사 이제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부담의 사업 변경. 자 유기적 학습 한번 해봅시다. 제목이 뭐예요 이거? 부담의 사후 변경인데 우리 시험에도 나왔죠. 부간에 사후 변경 가능성 이렇게 써도 되고요. 또는 사후 부간이라는 말에 관한 논란이 좀 있습니다. 사후에 새롭게 부간을 붙이는 거냐 아니면 변경하는 거냐 구분하지 않아 이런 견해가 있어요. 사후 부간 가능성 뭐 본인이 뭘로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사후 부간 가능성 또는 부간의 사후 변경 가능성 아니면 부간 대신 판례는 부담밖에 없으니까 부담의 사후 변경 가능성 이게 쟁점 이름이에요. 쟁점 이름을 안 개놓으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아까처럼 한번 읽고 가리고 단어 떠올리고 단어 떠올리고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은 실전 연습이니까 한번 어떻게 적었는지 한번 봅니다. 그냥 읽으면 얼마나 이렇게 가요. 부담의 사후 변경 법률의 명문의 규정이니까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이 동의해 있는 경우에 하나여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전 변경으로 인해서 당초의 부담을 부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도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부담을 변경할 수 있다. 지문으로 따지면 한 다섯 줄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옆으로 늘려놨지만. 자, 이거 다 읽으려면 시간 얼마나 걸려요? 지금 저도 숨 넘어갔죠?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1단계 뭐 해야 된다? 밑줄. 물론 역순으로 갈 수도 있다고 했어요. 밑줄 한번 봅니다. 그 다음에 사업 변경. 법률의 명문 규정이 있거나 중요한 동문태는요. 법이동. 법률, 유보, 동의죠. 자, 두 번째는 동그라미 치고 형법만 치워야 되겠죠. 동그라미 봅니다. 부담의 사후 변경, 명문, 유보, 동의, 원칙. 그렇지만 사정이 있을 때도 예외, 허용. 세 번째는 2단계에서 형법에 치고 3단계에서는 이제 주황색 들어가야 되겠죠. 주황색 어떻게 들어갔는지 봅시다. 부담의 사후 변경, 사정 변경이 있을 때 예외 한정된다. 제 개인적으로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이거는 사례 때문에 체크해 놓은 겁니다. 선택형 맞출 때는 부담의 사후 변경, 사전 변경에 의해서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세 단어면 끝나는 거야. 네, 답안지 쓸 때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란 말을 써줘야겠죠. 핵심 키워드, 부담의 사후 변경 가능성, 사전 변경이 있을 때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끝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복습할 때 이거 다 읽는 사람하고 부담의 사후 변경, 사전 변경에 있을 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세 단어만 보는 거하고 복습 시간의 차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나중에는요. 부담의 사후 변경, 예외 인정한 거, 끝이야. 선생님, 명유동은요. 이건요. 사례 쓰기 위해서 체크한 거야. 이 부분은 절대 틀리게 안 되는 부분이야. 워낙 당연하니까. 핵심은 뭐냐. 부담의 사후 변경이 사정 변경이 있을 때도 인정할 거냐. 즉, 법유동 왜 법률의 명문 규정이 있을 때, 동의가 유보가 있을 때, 동의가 있을 때 왜 사정 변경의 경우에도 허용될 수 있느냐가 핵심인 겁니다. 여기 보세요. 그러면 유기적 학습을 할 때는 어떻게 하나? 보세요. 부관의 사후 변경 가능성. 자, 이거 만약에 암기해서 만들었다면 첫 장은 이게 있어야 되겠네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에서는 두 번째 장에 쓸 것은 원칙, 법이동, 예외, 사전 변경이 있을 때 예외 인정될 수 있다. 뭐,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즉, 법유동이 원칙이나 법률의 명문 규정 유보 동의가 있을 때가 원칙이나 사전 변경이 있을 때도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를 인정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선택형도 대비했지만 사례형도 이렇게 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부관의 사후 변경 가능성. 아, 법유동의 원칙, 사전 변경 예외. 끝난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부관의 사후 변경 가능성,
법이동 원칙, 법이동 원칙, 그리고 사전명령 예외. 목적이라는 단어 나중에 떠올릴 수 있겠죠. 목적 달성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예외를 인정한다는 거. 자, 여기 보세요. 근데 이게 암기가 이제 끝나가지고 이건 뭐 기계적으로 암기가 돼서 그러면 이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를 어떻게 심화시킵니까? 사업용용 관해서 인정하지. 왜? 왜 인정 안 하는데? 이제 이런 걸 할 만한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유. 왜 이런 논란이 있느냐? 수익적 행정용이 해주고 이 부감을 붙인다는 건 이건 부담적인 건데 갑자기 뜬금없이 사후에 부관이 막 붙거나 변경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신뢰보에 반한다는 거예요. 아니 신뢰보에 반하면 하지 말죠. 왜 그러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왜 필요해요? 바로 부관의 취지인 거야. 취지. 부관을 왜 붙이는데? 부관을 왜 붙여요? 뭐 때문에 붙인다? 이해관계를 조정한다는 공익적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즉 부관을 사후에 변경하려고 하는 이유 자체가 목적 달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행정법에서 공익에서의 목적은 뭐다? 항상 공익이에요. 공익. 즉 기존의 부관으로는 공익에 반하는 사정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관을 변경해서 공익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걸 한계 없이 무조건적으로 인정해버리면 신뢰에 반하니까 신뢰보호라는 사익과 변경 필요성이라는 공익 이런 이익 등을 비교 형량해야 된다. 이게 바로 이익 형량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법이동은 왜? 법률에 있다면 바뀔 수 있다는 걸 상대방도 알았으니까 보호가치는 신뢰가 없는 거예요. 고의가 있으니까. 유보돼 있다면 유보돼 있어도 네가 알 수 있었으니까 보호가치는 신뢰가 없는 거죠. 동의는요. 자기가 신뢰 포기한 거거든. 그러면 사전명령은 학자는 인정하지 말자는 겁니다. 너무 넓어지니까. 그렇지만 우리 판례는 행정법에서의 공익의 우월성이라는 측면에서 목적 달성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예외적으로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 공익 필요성이 있으니까. 이런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이런 암기가 끝나 있어야 돼. 암기도 안 돼 있는데 막 이런 내용 심화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이 아무것도 소화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가장 뼈대가 되는 건 확실하게 암기를 해놓고 그런 다음에 이제 암기가 끝나면 뒤로 빠져서 이제는 숲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심지도 않고 무슨 숲을 보겠어. 그냥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땡큐. 끝났네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방법을 확실하게 익혀서 선택형의 달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방금 여러분 봤겠지만 선택형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선택형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주관식 사례에 써야 될 판례에 대한 암기까지 끝내야 됩니다. 그럼 주관식에 쓸 수 있는 판례도 지금 선택형 하면서 같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식이냐? 보세요. 선택형은 첫 번째. 선택형은요. 단순 암기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단순 암기는 뭐냐면 별로 논리가 필요 없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보면 쟁점 판례가 있어요. 이건 유기적 학습이죠. 왜? 주관식에 써야 되니까. 세 번째, 주관식에 써야 될 이런 판례는 아니지만 이론적으로 의미가 있는 판례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해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문 문제가 조금 나오죠.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사례형 객관식이 많이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세 단어로 OX를 판별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요, 우리가 만약에 천 주문이라면 이렇게 무수히 하다 보면 그냥 보자마자 그냥 세 단어만 딱 보면 OX가 판별이 됩니다. 근데 한 나중에 보면 한 100개 정도가 그래도 헷갈려. 이것만 보는데 30분이 걸리겠어요? 30분도 안 걸려.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판례가 익숙해 있으면요, 모르는 내용이 나와도 쟁점 이름 딱 쓰고 관련된 판례 발라버리면 되는 거야. 판례에서도 판례의 문구, 핵심 키워드 세 단어가 정확히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게 변호사 시험을 정복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입니다. 아, 무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뭐 다른 방법도 많겠습니다만 방대한 분량을 이렇게 정리하는 거, 선택형을 통해서 선택형뿐만 아니라 사례형까지 유기적으로 학습하는 거, 그래야 수험을 지배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암기가 끝나면요, 나중에는 뭐 해야 되느냐? 나중에는요, 쟁점 이름만 나오면 무조건 이제 쓸 수 있게 돼버렸잖아. 암기가 끝났으니까. 그러면 이제 선택형에서는
훈련하는 거야, 훈련. 그냥 문제 계속 풀어보는 거야, 그냥. 실수가 안 나오게. 실수를 줄이는 것도 실력이거든. 사례는요. 쟁점 찾는 연습만 하면 되겠네, 이제. 쟁점 추출하려면 하면 되잖아. 사례에서 쟁점만 찾으면 암기 다 끝났으니까. 그걸 포섭하는 것만, 포섭 또는 목차 잡는 것만, 이거는요. 하루 이틀만 하면 돼, 하루 이틀만. 사례에서 쟁점 찾는 연습만 하면 돼요. 쟁점만 나오면 그 쟁점에 따른 판례 쓸 수 있잖아. 그 판례 내용에 맞게 설문의 내용을 포섭하고 조문으로 버무리는 이거는 몇 번 훈련하면 끝나는 거예요. 기록에서는 소장 작성을 위해서 기록 자료 어디에서 어떤 내용을 뽑아 쓰는지 이것만 훈련하면 나머지 사례하고 똑같아요. 법률 상담일지를 읽으면 쟁점을 주어줘. 거기서 변호사들끼리 서로 문담을 나눌 때 거기서 쟁점이 다 드러나 버리거든. 오히려요 기록 자료 보는 게 힘들어서 그런 거지 주관식 사례보다 기록이요 쟁점 찾기는 더 쉬워. 왜냐면 법률 상담일지에서 변호사들끼리 대화를 하면서 쟁점을 얘기해버려요. 자기들끼리. 그런데 뭐 사전 통지가 없었다면서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버리잖아. 결국 이 모든 걸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핵심지문 총정리를 하면서 여러분 선택경과 사례형의 기본적인 토대를 다 만들어야 돼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것 반드시 여러분 걸로 만들어내세요. 근데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지를 테스트하는 건 너무 간단한데 딱 하나입니다. 뭐? 아침마다 누적적 복습을 하는데 30분에서 한 40분까지는 용인이 되지만 40분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본인이 40분이 넘어가고 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면 꼼꼼하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꼼꼼하게 해서 만약에 이것이 거의 1시간 정도 복습을 한다.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안 해요. 이건 뭐 볼 것도 없어. 나중에 안 해.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너무 걸리면 그냥 한 이틀 정도 3일치도 복습 안 하는 것 같아요. 한 이틀 정도밖에 복습을 안 해요. 그런데도 하나밖에 안 틀렸다는 저번에 상담하다 보니까 그런데도 한 개밖에 안 틀렸다고는 하던데 한 개밖에는 안 틀렸지만 아니 선생님 2, 3일 것만 복습해도요 하나로 막아지던데요. 굳이 누적적 처음부터 다 볼 필요 있어요? 있어요. 왜요? 아니 선생님 이 정도만 해도 그냥 한 개로 막아지던데요? 뭐 굳이 뭐 이렇게까지 꼭 해야 됩니까? 꼭 해야 돼요. 왜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시간 줄이기예요. 복습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훈련을 해놔야 여러분이 그 시간을 세부시켜서 다른 대로 적용할 거 아닙니까? 다른 과목 정리, 기록 또는 사례에서 훈련 이런 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시험장 들어서 왜 쟁점을 못 찾는데요? 쟁점 찾는 훈련을 못해서 그래요. 왜 못했는데? 암기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암기가 안 돼 있으니까 막 암기하랴 뭐하랴 하다 보니까 뒤죽박죽이 돼서 훈련이 안 되는 거야. 쟁점 재조사, 재자 빼고 행정조사에 관련된 시험 문제가 올해 2018년에 출제가 됐단 말이죠. 이거 특혜급으로 찍어줬는데 못 쓴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왜 못 썼어요? 선생님이 특혜급으로 찍어줬는데 사례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훈련이 안 된 거야. 왜 훈련을 못 했냐? 시간이 없어서 못 한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그럼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틀치만 꾸준히 복습해도 한두 개로 행정법 한두 개로 막을 수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건 뭐다? 이거야. 누적적 복습을 통해서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서 다른 쪽으로 시간을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누적적 복습이 되면 나중에 하루 총 복습이 돼. 자, 어떤 식으로 하느냐. 첫 번째, 무조건 누적적 복습이 돼야 돼. 두 번째, 과목이 끝났을 때 과목 종료. 하루 총 복습을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누적적 복습을 했다면 이거 당연히 되겠지. 적어도 2-3시간 만에 3단계로 복습하는 거야. 누적적 복습이 정 안 되면 적어도 3일치 분량은 꼭 해줘야 되고 아침마다 3일치 분량은 반드시 해야 되고 그리고 주말에는 일요일날 3-4시간 동안 주중에 6일 동안 했던 걸 다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하루 총 복습이 되면 그 다음에는 2주 후에 다시 한번 복습하세요. 그러고 나서는 한 달 후에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그러면요 이제 별도로 공부할 필요가 거의 없어져. 이때도 한 3시간 만에 쭉 한번 훑어보는 거야. 왜? 감을 유지한다. 감 유지. 이것이 절대 실패하지 않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는 비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다 공개해 줬어요. 이제 자기 걸로 만들 것인지 말 것인지 여러분이 선택합니다.
개인적으로 힘들다면 나중에 선생님을 찾아오세요. 반드시 해내야 됩니다. 소음을 지배하는 소음쟁이 돼야 됩니다. 소음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복습 시간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정리하는 법과 복습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다음에는 사례형 정리하는 법을 지금처럼 PPT로 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